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짠! 정원 분식! 이번에 먹방 BJ 쯔양님께서 분식집을 오픈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먹방 유튜버로서 BJ로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2월 1일 첫 정식 오픈 날인데 제가 11시 딱 맞춰가지고 들어왔고요. 오늘 와가지고 전 메뉴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메뉴판은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귀엽게 카드 형식으로 메뉴판 이렇게 있거든요. 디자인도 되게 이뻐. 정원 분식 딱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떡볶이랑 사이드 메뉴, 그리고 튀김도 있고 여러 가지 많고요. 안주랑 주류도 있어요. 이게 또 보시면은 안주 세트가 따로 있어요. 안주 세트. 아재영님, 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부대 떡볶이 하나, 짬뽕 떡볶이 하나. 혹시 부대 떡볶이 어떤 맛 드릴까요? 순한 맛이요. 그리고 칵테일 치킨, 네. 모듬 튀김, 갈비만티, 네. 그리고 어묵탕. 네, 저요. 네. 그냥 다 주세요. 아, 진짜요? 아, 네. 일단은 떡볶이는 두 개만 하고. 아, 네네네. 네, 일단 그러면 다 주세요. 이거 빼고 다 주세요. 네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긴장해서. 아, 쯔양님 되게 이쁘시네요. 저 오늘 실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셔. 놀랐어요. 진짜 처음 보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10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쯔양님이 안에 혼자 계셨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엄청 이쁘셔요. 그냥 이뻐. 실물이 갑이야. 진짜 케미 못 담아요. 촬영한 것 중에 역대급으로 긴장됨. 혹시 음료수가 네. 어떠신 거 있어요? 아, 저 콜라예요. 콜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아, 나 쯔양님 드리려고 매실이랑 사왔거든요. 이거 지금 드려도 되나? 나갈 때 줘? 알았어. 많이 시켜가지고. 아, 네. 혹시 음료수 필요하시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쯔양님 컵 아니에요? 컵에 자주 따라 드시잖아. 아, 감사합니다. 이 치즈 네. 이거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네. 그리고 모자 하시면 저희 밥도 무료로 드릴게요. 아, 무료예요? 네, 밥 비벼 먹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쯔양님이 지금 직접 서빙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거 좀 덜 비벼 짤 수도 있어서 아, 네. 완전 비벼 먹어요. 아, 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와, 되게 많아. 야, 누가 이거 양 적다고 했냐? 이거 누가 양 적다 했어? 아니, 이거 떡볶이 양 적다고 하신 분들 이해가 안 가네? 여기 떡볶이가 진짜 양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도 되게 무겁단 말이지? 그리고 떡이랑 어묵의 양도 되게 많아. 큰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어? 이해가 안 가네? 그 그릇 때문에 양이 적어 보인 거지. 이거 양 많아요. 일단 먼저 나온 음식은 부대 떡볶이, 연마청 덮밥, 갈비만두 튀김, 칵테일 치킨. 치킨이 칵테일 잔에 담겨져 있어요. 칵테일 치킨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먼저. 떡볶이. 아, 일단 냄새 너무 좋아. 와, 떡볶이 한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마스카포네 치즈 곁들여 먹어도 괜찮고요. 블루베리 치즈, 아, 블루베리 치즈랑 마스카포네 치즈. 죄송해요. 방송하고 있어요. 아, 네. 쯔양이 긴장하셨어. 아, 그리고 여기 네. 떡볶이 국물에 찍어봐도 괜찮아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몸 되게 예쁘죠? 치즈 섞어, 좀 이따가 뭐 섞어. 아, 네. 같이 섞어서요? 네. 아, 치즈를 네. 섞어서 드시면 아, 네. 그리고 이거 단무지 때문에 약간 질길 수 있어서 네. 좀 잘라 드시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 터질 것 같은데요? 상이 터질 것 같은데? 아, 아 감사합니다. 되게 플레이팅 이쁘게 해서 주신다. 아, 근데 냄새 너무 좋다. 너무 다 맛있겠다. 짬뽕도 같이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메뉴들이 다 나왔고요.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영님이 이거 부대 떡볶이는 체다치즈가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먹으래요. 치즈랑 떡볶이랑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와 진짜 떡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소세지도 비엔나 소세지, 어묵. 와 진짜 푸짐한데? 아, 부대 떡볶이 취향 저격이다 진짜. 부대 떡볶이는 진짜 소세지랑 부대 햄이랑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햄이 진짜 맛있다. 확실히 치즈랑 섞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떡이랑 어묵 올리고 소세지, 떡, 어묵, 소세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9,000원이에요 여러분. 9,000원인데 이 양에 이 맛이라니까. 보통 떡볶이 시키면은 요즘 한 통에 막 14,000원 이러잖아요. 이건 진짜 혜자지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진짜 혜자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떡볶이 진짜 맛있어. 마지막.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묵탕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갈비만두. 갈비만두 튀김. 와. 만두 속이 꽉 찼어. 근데 분식집인데 플레이팅이 너무 이뻐요. 레스토랑 플레이팅 같아. 아니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맛있다 진짜. 와 진짜 떡볶이 취향적이었는데. 여러분 부대 떡볶이 꼭 드셔보세요. 와 진짜 부대 떡볶이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짬뽕 떡볶이 토핑 보세요. 조개랑 와 가리비, 새우, 해물. 해물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9,000원. 해물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이게 9,000원이에요. 이 정도면 혜자 아니에요 여러분? 혜자?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도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먹는 나도 이렇게 양이 적은 편이 아닌데? 떡볶이 국물 찍어서. 백순대 볶음. 와 대박이다. 아니 순대 볶음이 이거 한번 튀기셨나 봐. 바삭바삭해. 순대가 되게 바삭바삭해요. 오 완전 맛있어. 순대 튀김 먹는 것 같아. 순대를 한번 튀기시고 볶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여기 소스도 주세요. 빨갛게 소스도 찍어서. 소스는 되게 새콤한 맛이야. 새콤한 맛. 약간 순대의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새콤한 맛이에요. 와 진짜 여러분 한번 꼭 와보세요. 진짜 맛있다. 떡볶이 국물도 찍어 먹어봐야지. 짠.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 모듬 튀김도 있거든요. 모듬 튀김에는 야채 튀김, 꼬막, 김말이, 새우. 약간 몬테크리스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새우를 뭐라고 하죠? 이거 아니 시림프 말고 멘보샤. 멘보샤. 멘보샤요. 멘보샤. 감자 튀김, 해시 브라운, 고구마 튀김, 만두 튀김도 있다. 야끼만두. 아이고 야끼만두까지. 야끼만두는 떡볶이 국물 찍어줘야지. 아, 맛있다. 주차장은 따로 없어요. 주차장은 건너편에 이마트 있거든요. 거기다가 세웠어요, 저는. 꼬마김밥 튀김. 이거는 잘라서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잘라볼게요.
와 이거 봐요. 안에는 김밥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내용물은 단무지랑 어묵, 단무지랑 어묵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소스를 주셨어요. 이 꼬마 김밥을 찍어 먹으라고 소스를 주셨는데 한번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뭔가 되게 오묘한 맛인데? 맛있는데 나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떡볶이 막이 아닌데. 내가 말한 오묘하다는 뜻은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맛, 처음 먹어보는 맛. 아 근데 떡볶이 국물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연마청 덮밥이거든요. 안에 연어랑 와사비, 계란 비벼서 먹으랬거든요. 비벼볼게요. 밥 양도 되게 많이 주셨다. 푸짐합니다 여러분. 푸짐해요. 짠. 이렇게 어 뭐야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아까 여기 위에 빨간 색깔 양념이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약간 설명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 양념의 맛이 되게 다른 연어 덮밥이랑 달라. 아 이 빨간 게 청어알이래요. 그래가지고 연맛 청 덮밥인가 봐. 연어, 마요네즈, 청어알. 여러분 이게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예요. 이게 되게 맛있다고 다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찍어서 먹어볼게. 이거 빵을 튀기신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여기 발라져 있는 소스가 되게 달달해.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허니브레드 먹는 맛이야. 근데 약간 튀긴 허니브레드. 그리고 안에 베이컨이랑 치즈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짠단짠이야. 단짠단짠. 떡볶이에도 야채가 데코레이션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저는 야채를 먹지 않으니 데코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치킨. 치킨을 난 엄청 좋아하거든. 와. 엄청 바삭바삭해. 그리고 이거 칵테일 치킨에 또 소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소스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여기 어묵탕도 있거든요. 어묵탕 먹다가 목 막히시면은 어묵탕 드시면 돼요. 짜지만 손가락으로 쓰겠습니다. 와, 와 국물. 어묵도. 어묵도 되게 모양 여러 가지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납작한 거, 동그란 거, 어묵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류별로. 여러분 제가 어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묵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이거는 생선살 어묵이야. 밀가루가 안 섞인. 맛있다. 어묵탕도 되게 맛있는데? 여러분 이제 짬뽕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새우가 큼지막하게 두 마리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떡이랑 어묵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부대 떡볶이랑은 또 맛이 어떻게 다른가? 또 부대 떡볶이랑 맛이 다르다. 근데 나는 좀 맵찔이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매울 수 있는데 나한테는 조금 매콤해. 조금 매콤하다. 그리고 떡볶이에서 불향이 나요. 불향 아시죠 다들? 불향. 떡볶이 양념에서 불향이 막 올라간다.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짬뽕 떡볶이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다. 너무 맛있고요. 제가 쯔영님 라이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 라이브를 보다가 이게 칵테일 치킨이 팔면 팔수록 안 남는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가 생각보다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저희가 사실 가위가 진짜 많이 남지가 않아서. 아,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먹었는데 제가 많이 먹는 편인데도 많아요. 다 많고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 건데 이 정도면은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아무래도 조금 이거 뭐 네. 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건 있는데 가격이 뭐 싼 건 아니지만 네. 사실 뭐 위치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마시면은 이 정도 가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속 한 번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머리에 네. 아 뭐 묻었어요? 치킨이 묻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손 안 씻으려고요. 너무 예쁘시다 진짜. 칵테일 치킨 맛있어요. 떡볶이, 칵테일 치킨, 그리고 몬테소리, 자꾸 몬테소리. 몬테크리스토,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순대볶음도 맛있어요. 추가 주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딱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진짜 양이 많아요. 지금 전 메뉴가 거의 10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체감상 한 진짜 15인분, 20인분은 먹은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체감상 15인분, 20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 두 배야. 이게 메뉴 하나당 1인분이 아닌 것 같아. 메뉴 하나당 막 2인분, 막 3인분 이런 것 같아. 피드백 퍽퍽 해주세요. 제가 피드백 드릴 거는 그냥 단 한 가지. 어묵 국물이 조금 짠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다 맛있어.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맛도 좋고 플레이팅도 좋고 친절하시고. 아직도 웨이팅 많아요 밖에. 제가 기습 공격 때 그 행복한 떡볶이집 가서 15인분 먹었는데 그거보다 배불러요. 그거보다 배가 훨씬 더 차요. 양 진짜 많다. 기존의 엽떡 같은 거 있잖아요. 엽떡. 엽떡보다는 조금 양은 조금 더 적기는 한데 거의 그 정도? 그리고 튀긴 꼬막김밥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묵직해요. 이게 진짜 포만감 있어. 네,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드셔도 배부르다 하실걸? 두 개만 드셔도 한 끼 식사했다 하실 거다. 그럼 뭐 드릴까요? 칵테일 치킨 네. 다섯 개만. 다섯 개요? 네네. 열 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다섯 개만 더 드릴게요. 네네. 아, 그럼 드릴까요? 네네. 진짜 주문을 해버렸어. 감사합니다. 약간 칵테일 치킨은 느낌이 밑에는 살이 많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우리 그 닭껍질 튀김 아시죠? 그거랑 비슷해요. 괜찮으세요?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다섯 개 아, 이게 제가 사실은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아, 주문을 해버렸네요. 진짜요?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긴장해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아 그래도 맞아요? 들어가니까 맛있어서 먹고 아 괜찮아요? 네네. 제가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진짜 배불러요.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잘 대양님한테 칭찬받았어. 엄청 잘 드신다고. 아 진짜 오늘 대박인데. 나 오늘 배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 배가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 진짜. 출산 일이 언제고 지금이요. 출산할 것 같아. 와 진짜. 와, 나 여기다가 배 올리면 이렇게 올려질 것 같아요. 진짜. 해볼까요? 됐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정원 분식에 와가지고 전 메뉴 먹방을 해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인사로 정원 분식의 사장님 지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특히 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되게 많이 드신다고 네, 엄청 많이 네. 아,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진짜 훨씬 더 많았고요. 진짜 맛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찌양님께 그 피드백을 드리라 하셔가지고요. 그... 네, 좋아요. 아, 네. 뭐 부족한 부분 같은 거 말씀해주세요. 어묵 국물이 조금 네. 짰어요. 아, 조금 짰어요? 네, 조금 짰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네, 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엄청 아직 안 짰어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레시피가 원래 완자가 들어가서 이제 7천원이었는데 네. 완자가 빠지고 이제 그냥 싸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찌양님도 가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부럽지? 나 찌양님이 사인해준다. 어떻게 써드릴까요? 먹갱님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먹갱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